갔을 때 민구로 양방으로 쳤을 때 좀 얇으면 여기로 맞고 좀 두꺼우면 이쪽으로 맞고 더 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런 기준점 이게. 네. 됐어, 팀리그 들어갔어. 팀리그 들어갔어. 너무 신기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투뱅크가 이렇게 있어. 네. 근데 이 공도 기준점이 이 반칸 정도에 걸려 있을 때, 내 수구는 저기 30 정도 출발할 때. 네.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평범한 기준. 그래서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 오, 쉽죠? 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편하게. 아. 제가 이 공이 지금 맞으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 공이 맞으려면 하단. 그렇죠. 그러면 저 코너 포인트 보고 들어가면 되나요? 응, 이 공 지금 코너 포인트 맞추는 형태의 볼을 맞추는 거지. 지금 하단이니까 회전을 많이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0에 있으면 거의 40 라인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두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어차피 네. 회전을 나는 많이 주고 칠 거니까 30에서 출발하면 거의 40 라인으로 날아가는 거야. 3 쿠션 포인트를 대충 보고 2 쿠션 라인을 읽으면 된다. 자, 근데 이 공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아까 구멍 치듯이 진입 속도 살짝 빠르게. 느리면 안 된다. 느리면 무조건 밀려. 당점하고 상관이 없이 밀려버려. 알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생각보다 타고 온다는 거야. 네. 타고 오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탁하게 맞아도 네. 이렇게 좀 타고 온다는 거지. 오, 네. 여기까지. 그럼 여기나 여기나 거의 다 비슷해. 뭐 맞출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네. 부담스럽잖아. 네. 그냥 믿고 던져 상단만 두고. 회전 다 주고요. 네, 똑같이 상단만 두고. 지금은 코너보다 조금 더 네. 짧게 쳐야겠죠? 네. 일족구 때문에. 속도만 아까 같이 많이 안 끌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끌려. 그러니까 더 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와, 이런 기준점 편해요. 이게 네. 내 공이 이제 20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끌린단 말이야. 네. 그럼 원래 중단인데 하단으로 치는 거죠. 오, 그렇게 하면 네. 되는구나. 자, 20에서 칠 때 내가 거의 30 조금 넘게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두께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요 정도 맞아야 되니까 지금 한 이만큼. 네. 자, 얇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 뚱뚱해 하고. 네. 됐죠. 완벽하잖아. 네. 와. 진짜 이거 연습이 되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하죠. 지금 제가 네.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제가 또 시합 때 비슷한 형태를 친 게 있어.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이렇게 떠 있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거 라인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거야. 나는 20 출발이니까. 내가 30 라인 정도 형태로 날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잡는 거예요. 저 코너 연결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대충 이렇게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좀 안 맞잖아. 네. 그럼 지금 코너가 아닌 거야. 코너보다 살짝 앞에를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공은 반 포인트가 기준인데 네. 이 공이 지금 한 포인트로 올라갔잖아. 네. 각도가 아까 하단으로 칠 때 하단이 이만큼 꺾였잖아. 이렇게. 네. 그죠? 그럼 네. 이 공도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가잖아. 그럼 이 부분은 하단인 거지. 아. 이렇게,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놓는 거지. 오, 그럼 이 공은 지금 현재 하단으로 치면 거의 맞아 있는 형태. 자, 너무 세게만 안 치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치면 아, 좀 얇게 맞았다. 조금 얇게 맞았다. 너 방수 좋다. 와. 방수 좋아. 와, 방수 좋네요. 정통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지금 이런 투뱅크들은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네. 좋아요. 영상에서 봤는데 강민구 선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공을 짧게 쳐서 맞추더라고. 오, 네. 근데 지금 짧게 치려고 하면 여기면 어디 당점이 어디겠어요 지금? 하단? 아니 원래는 하단인데 네. 원래는 하단이야. 그치, 야가 올라왔잖아. 중상단 쳐야지. 짧아져야 되니까. 아, 네. 원래는 여기가 지금 하단인데 와. 지금 여기 정도 맞아도 들어가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네. 아, 열로 빠질 빵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중상단? 그치, 중상단 정도. 중단에서 중상단 정도. 두께는 아까 같이 한번 재보는 거야. 네. 30이니까 40 라인 쪽으로 코너 치면 거의 40 라인 쪽으로 날라오고 네. 조금 더 앞에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네. 얇다, 조금 얇다. 얇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배치예요. 제가 봤을 때 민구도 양방으로 쳤을 거야. 좀 얇으면 여기로 맞고 좀 두꺼우면 이쪽으로 맞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볼에서 정확한 두께를 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맞죠. 응. 민구야 미안하다. 자 이렇게. 우와. 끌리죠 끌리기는. 네. 응.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너무 막 뭐 밀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방금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속도만 살짝 살린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렇게 끌린다고. 와, 네. 많이 안 밀어도 끌린다고. 와, 재수가 이렇게 없어.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면 네. 라인이 그래도 좀 보이는. 자 그러면 반대편 투뱅크도 그런 느낌으로 친다는 거지. 이것도 30포인트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이번에 일로 칠 거잖아. 네. 그러면 바로 열로 끌리는 형태가 상단이라는 거지. 여기가 중단이고 여기가 하단이고.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면 지금 여기까지 끌려야겠죠. 네. 그러면 이 공은 이제 상단인 거야. 회전 당점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상단만 딱 주면 끌린다는 거지. 그럼 바로 이 앞으로 끌리는 게 보이죠? 네. 네.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단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넘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선수들이 시합 영상 보면 치고 나서 열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상단이 아니라 거의 중단인 거죠. 내 공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면 상단인 거고. 이건 두께 맞추기가 어려운가?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와, 좋아요. 진짜 이 투뱅크만 좀 내가 많이 쳐도 나머지는 그냥 굴려서 넣을 수 있는 형태는 특별히 뭐 알려드릴 게 그렇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막 약간 끌린다든지 이런 데서 기준점이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거. 맞아요.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는지 회전을 좀 빼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지. 마지막 네. 투뱅크인데 아, 네. 뭐 다른 선수들이 네. 쉽게 거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네. 그죠? 네. 근데 저만의 방법은 제가 50 출발이면 코너하고 50하고 연결을 하는 거. 코너하고 50. 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평행 이동으로. 오. 그럼 몇 도 차이야 지금? 37? 그죠. 네. 그럼 37을 치는 거야 그냥. 37을 보내면 된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쑥 이렇게 스르르 가게끔 딱 우와. 느슨하게 맞으면 맞지 않아. 됐어. 팀리그 들어갔어. 팀리그 들어갔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정말 난해한 공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쳐보신 입장이고 또 많이 이제 실패도 해보시고 내가 터득한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잘 와닿아서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팀리그 들어가면 어떻게 밥이라도 한 끼. 아유, 그거는 근데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걸어치기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우선은 쉬운 걸 안 빼야 되잖아요. 걸어치기도 맞아요. 쉬운 걸 안 빼야 되고 너어치기도 쉬운 걸 안 빼야 되고 뭐 투뱅크나 이런 것들은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한 기준점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시합 때 믿고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 설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완전 받고 풀어드려야 되는 레슨.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지? 이게 다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네. 와 진짜 다들 돈 안 내고 이렇게 배우시니까. 아니 근데 막상 화면만 보고 치면 어려워. 한 번씩 배우러 오셔야 돼요. 이 화면만 보고 치면 되게 어려워. 자, 오늘 뱅크샷은 이 정도로.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제가 꼭 검사하러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사하러 꼭 오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좀 자주 쓰는 시스템. 제가 잘 안 보일 때 별다른 스트로크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약간 난구죠. 네. 네.